이럴 수도 있겠지. 니들 왜 에이젠슈타인 지문 기억하냐? 아, 매월 승리 1주차 첫 번째 지문 에이젠슈타인 무슨 뭐 영화 갔다가 뭐 하는데 뭐 한자가 뭐 어쩌고 지랄 나왔던 거 있잖아. 근데 말이 너무 천박해. 생각해보니까 조금 부드럽게 한번 해볼까? 그 한자가 어쩌고 나왔던 거 있잖니. 좀 역겹지, 근데 이러면 또. 아무튼 봐봐. 봐봐.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언어가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천박해. 나 원래 아니랬어. 나 원래 이렇게 욕을 심하게 하던 사람이 아니야. 내가 왜 이렇게 됐냐면 맨 처음 학원 강사 시작할 때 내가 워낙에 재미가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애들을 좀 웃게 할까 하다가 내가 욕하는 게 재밌다는 거야. 그래서 아 그때부터 욕을 하기 시작했어, 강의에서.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해. 그래서 아그 욕이다 했어. 근데 문제는 이게 이 강의자랑 그 원래 평상시의 자아가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이게 계정이 여러 개, 로그인은 부캐야 부캐, 이 강사는. 근데 뭐냐면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헷갈려. 그러다 이게 이 강의자아가 현실 자아로 바뀌면서 생기는 문제. 예를 들어볼까? 우리 가족이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은 같이 밥을 먹어. 막 새해 시작할 때. 혹은 뭐 연말 한 번, 뭐, 나 종강한 다음에. 근데 새해 시작할 때였거든? 가족들이랑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어. 근데 먹다가 내가 수저를 떨궜어. 떨궈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, 아이, 씨발, 이런 거야. 우리 아빠 여기 앉아 계시는데, 내가 여기서, 아씨, 우리 아빠가 깜짝 놀라가지고. 왜 그러냐, 그치?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는데, 아무튼, 이러고 살아. 아무튼, 다시 한번. 그러니까 반성 좀 하고 있어요, 요즘. 좀 입을 좀 이렇게, 이 뭐라고 해야 돼? 좀덜 천박하게 해보자. 노력을 해볼게, 내가, 이번에.